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진로 문제를 연구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런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해요. 나와 전혀 배경이 다른 룸메이트를 택하겠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겠죠. 또 오래전에 이런 연구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직업을 구하거나 가게를 열거나 최신 유행이 전파될 때에는 기존에 알고 있던 강한 친분관계보다는 느슨하고 약한 관계가 더 큰 역할을 한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절친한 친구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절친한 친구들이 해줄 수 없었던 걸 해주지 않나요? 그대로 우리가 낯선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도 해요. 라디오 천국에 오셨습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라디오 천국 7월 31일 토요일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알링 앤 카메론의 체인지, 라디오 천국 토요일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10년 전, 뭐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됐죠. 뭐 예전에 PC통신 시절에 보자면 같은 PC 동호회 사람들이라는 게 존재를 했고요.
근데 PC 동호회 사람들도 어떤 그 밖에서의 그 모임이 없었으면, 번개 같은 거로 만나질 않았으면 관계가 그렇게 돈독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메일 정도를 나누거나 대화방 정도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정도. 근데 그때도 동호회와 시삽이라는 단어가 존재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갑자기 이제 각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목적인 그런 사이트들이 막 그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면서, 뭐 학교 단위에, 지금은 그런 사이트는 거의 없어졌던 것 같아요. 졸업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그 동창회가 거기서 다시 또 열리기도 하고, 블로그 친구들도 있고요. 미니홈피 친구들도 있고, 지금 마이크로 블로그로 또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아주 친한 친구들,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들, 뭐 대학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등등등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마이크로 블로그 친구들, 블로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느껴질 때도 또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떻게 보자면 서로가 그 너무나 안 엮여 있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더 편안하기 때문에 서로가 주고받는 정보량도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세상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마이크로 블로그도 안 하고, 뭐 블로그도 안 하고, 미니홈피도 안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꽝인 사람이어서 친구가 없네요. 대신에 라디오 천국에 계신 분들 만나면 익숙한 이름들 보면 꼭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사람들은 즐겁다. 오늘 여러분들 사연, 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 준비해놨어요. 자,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롯데카드는 깎아준다고요? 정말 이만큼이나 뛰시오? 장난 아니다! 롯데카드가 10만원까지 그냥 쏜다고? 롯데마트 최고 10% 드시는 기본. 세 달에 한 번씩 최고 10만원. 롯데카드가 쏩니다. 할인의 리디자인. 롯데마트 티슈백 롯데카드. 롯데마트에서 신청하세요. 정재형의 첫 번째 피아노 연주 앨범. 르뿌띠 피아노. 파리의 작은 방에서 꾼 8개의 꿈. 르뿌띠 피아노. 냉정과 열정 사이의 작가 에쿠니 가오리의 첫 번째 시집 제비꽃 설탕절임. 제비꽃 설탕절임을 먹으면 단박에 나는 소녀로 돌아간다. 소녀의 외로움과 작별할 수 없었던 당신에게 제비꽃 설탕절임. 소담 출판사. 여행을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 김현정입니다. 이번 파리 여행은 자유로운 금가기로 갔습니다. 일정도 내가 정하고 항공과 호텔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좋습니다. 전 여행이 주는 즐거움만 만끽했습니다. 금가기,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개별여행 즐겨찾기 내일여행. 2010년 8월 고향 아람누리에서 펼쳐지는 음악축제 제2회 고향 합창 페스티벌. 국립, 고향, 대전, 광주 등 국내 주요 시립 합창단들이 대거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 합창음악의 감동과 여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향 아람누리 1577-7766. 오늘 내 청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그리고 내 청춘은 조금 울기 시작했다. 내가 그쪽으로 갈까? 내가 그쪽으로 갈게. 신경숙 신작 장편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문학동네. 가득한 세상 애니콜과 함께. 애니콜. 베토벤의 교향곡은 없다. 고흐의 해바라기는 없다. 헨리포드의 자동차는 없다. 맨발의 이사도라도 없다. 세상의 낡은 생각 다 그레를 뒤집지 못했다면 다 그레를 뒤집어라. 올레 KT.
서울시 강남구 개포사동에서 유은환 씨께서 중국으로 안녕 하시면서 친구가 중국으로 이제 어학연수를 떠난대요. 10년지기 친구인데 시원섭섭해요. 중국어과라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보내려니까 이상하네요. 를 아천에 사연 보내놓고 당첨 안 됐다며 효로빠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냈는데 이제 전 누구한테 오빠 얘기를 하죠. 그래도 전 그 친구가 중국의 큰 손을 만나 성공을 해서 결혼식 할 때 저에게 비행기표를 보내주며 쿨하게 오라고 할 날 기다리면서 오빠 라디오를 듣고 있어야겠네요. 그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순안구라는 동네 좋은 사람들이 많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은 디사운드의 Do I Need a Reason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가끔 이렇게 친구 멀리 떠나고 그러면 좀 꿀꿀하죠. 예. 5587님 로맨틱 소울 오케스트라의 노래 오늘 밤 신청해 주셨네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긴 이야기 지금 다 챙겨놨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거리에 나서기만 하면 한숨부터 나와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이 평소보다 두 배는 더 먼 것 같이 느껴지고 웬만해선 36도가 넘는 사람 난로들하고는 가까이 있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날들입니다. 그렇지만 마음과 마음 사이엔 조금도 거리를 두고 싶지가 않죠. 지난 가을, 겨울, 봄에도 그랬듯이 우리에겐 친구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 보이는데 혼자 외로움을 느낄 때 라디오 앞에 오손도손 모여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라디오 전국 토요일 사람들은 즐겁다. 페퍼톤스가 노래해주네요. 다 괜찮다고. 예, 모두 다 잘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사람들은 즐겁다. 오늘도 어떤 분들이 어떠한 위로의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 고민들 쭉 털어놔주셨는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진해시 풍호동에서 김미진 씨, 바빴던 나의 일상들 잠시 안녕. D-Day 3. 8월이면 나는 더 이상 알람 소리에 맞춰서 출근 준비를 위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7월 31일자로 회사를 그만둔다. 아, 그럼 오늘 딱 회사 그만두셨겠네요. 7월 28일 업무 인수인계도 끝나 마음먹은 김에 책상, 서랍, 책꽂이, 캐비넷을 정리하였다. 서류 꽂을 데가 없어 여기저기 박스를 쌓아놓고 커피 한 잔 올려둘 자리가 없던 비좁은 책상이었는데 휑하게 비어버린 내 책상과 서랍장. 너무 넓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 접착식 메모용지 한 개, 볼펜 세 자루를 띄엄띄엄 놓아두었다. 다들 아직까지 실감하지 못하는지 나에게 업무 진행 사항을 물어본다. 저 손 뗐는데요? 배시시 웃으며 대답하는 내가 안 돼 보였는지. 아, 참 맞지. 언제까지 출근이더라. 밥 한 끼 해야지. 하고 한마디 툭 던져주신다. 제인의 소개로 이 회사에 입사한 지 4년 차. 새로 설립된 회사이기에 창립 멤버들과 함께 1, 2년 차까지 고생을 많이 했었다. 밀린 업무에, 야근에, 근무 시간이 길어 가족들보다 여기 동료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기에 퇴사를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꼭 내가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는 왜였을까? 운전하기 싫어서 대리운전 불러서 출퇴근하고 싶다고 투정도 했었고 회사 특성상 그레이 칼라에 속하는 이곳에서 치마 입고 우아하게 근무하고 싶다고 투정한 적도 있었고 보너스 안 주면 한 달짜리 크루즈 여행을 소리소문도 없이 떠날 거라고 협박도 했다. 이제는 그 투정들조차 행복한 투정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휴식이 간절히 필요했다. 욕심이 많은 나는 회사 일에 또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에 어학 공부까지 끝없는 욕심을 부렸고 그 결과로 몸에도 무리가 오고 또 많이 예민해졌다. 정확히 한 달 전 옆 동료와의 신경전이 드디어 터져버렸다. 제가 그만둡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습게 보이시나요? 아마 핑계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냥 내가 쉬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M1 그분이 내 핑계가 되어버린 건지도 모르겠다. 혼자서 씩씩거리며 저 사람 때문이라며 합리화시키고 있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모든 게 완료된 지금 M1 사람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걸 후회하고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건 후회하지 않는다. 휴식이 필요했고 내 삶의 전환점이 필요했고 반복되는 일상들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지만 쉼없이 달려온 나에게 가장 필요한 휴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기, 도서관의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여유롭게 이 책 저 책 먼지 털어보기, 내가 좋아했던 음악들 모아서 하루 종일 들어보기, 하루 종일 코미디 영화만 보며 눈물이 흐를 정도로 웃어보기. 적다 보니까 이거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 다시 새로운 일을 찾아 고생을 시작하려는 나에게 지금 이런 것들은 사치가 아니겠지? 시원섭섭함이 느껴지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일 것이고 잠깐 쉬는 동안 주머니 걱정이 안 된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일 것이지만 결론은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해버리기로 했다. 뭔가 시작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누군가가 그랬다. 인생을 축구에 비교해서 전반 40분, 후반 40분, 그리고 추가 시간.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제 33분 뛴 거고 더 뛰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휴식은 바쁜 일상을 끝내고 쉬어간다는 것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재충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쉬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조금 수정하려고 한다. 이 휴식이 끝날 때쯤에는 지금의 무겁고 힘든 감정들을 말끔히 털어내고 100% 충전된 체력과 설레임을 안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탁상용 스케줄로 7월 31일에 이렇게 썼다. 바빴던 나의 일상들, 잠시 안녕. 김유진 씨가 이제 직장을 정리하시면서 그 느껴졌었던 이런 단상들을 쭉 여기다가 풀어놔주셨습니다. 예, 그 루시드 폴의 노래 말처럼 대신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신청해주셨던 곡 미진 씨, 오늘 바로 이 시간 7월 31일 탁상 그 스케줄러에 바빴던 나의 일상들 잠시 안녕 하고 써놓으신 거잖아요. 바로 오늘 날짜로 써놓으신 거니까 신청해주신 곡으로 이날을 기념하죠. 같이요. 장윤주의 노래 Fly Away.
사람들은 즐겁다. 이번에는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한규빈 씨께서 102번 버스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길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스스한 머리와 몸을 추스르고 어기적어기적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한다. 터벅터벅 냉장고로 가서 식빵을 꺼내 토스트기에 집어넣고 꾹 누른다. 테이블 위엔 아버지가 아침에 읽으시던 신문이 널브러져 있다. 그것을 집어들고 흉흉한 세상 이야기를 두어 개 읽다 보면 통하고 식빵이 튀어오른다. 그 식빵을 바로 입에 문다. 잼 바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밋밋하다고 하지만 그냥 바삭한 그대로의 식빵이 좋다. 이렇게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루가 반나절 느리게 흐르는 나는 12시쯤 공모전 준비를 하러 집을 나선다. 오랜 장마가 그치고 무더위가 시작되려나 보다. 정자역까지 가는 길이 너무 덥다. 여가 버스 정류장에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라천을 들으면서 매일 나를 학교로 데려다주는 102번 버스를 기다린다. 버스에 올라 매번 앉는 뒷좌석에 앉아 몸을 기대 눈을 감는다. 몇 정거장 지나 눈을 떠보니 나의 옆자리에는 노란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쓴 한 남자가 이어폰을 끼고 책을 읽고 있다. 일행이 없는 나는 여느 때처럼 옆자리에 낯선 사람이 자리 잡는다. 평소에 눈을 감으면 잠이 오는데 오늘따라 잠이 오질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하얗다. 그러다 갑자기 반년 전까지 좋아했던 그녀가 가만히 떠오른다. 같은 과 동기였던 그녀. 거의 4년간 바라보았지만 그녀 옆자리에는 그동안 내가 아닌 다른 남자가 두 번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다가 저번 겨울 그녀에게 성급하게 다가갔던 나는 오히려 그녀와 멀어지고 말았다. 이 102번 버스를 건너편에서 타면 나보다 학교에서 좀 더 멀리 살던 그녀의 집과 가까워질 수 있다. 다시 다가갈 용기가 없었던 나는 항상 학교 방향으로만 버스를 탔고 집으로 올 때는 더 가지 못하고 집 앞에서 벨을 눌렀다. 그러다가 어느새 눈앞이 깜깜해지고 눈을 떴을 땐 내려야 할 곳이다. 아, 잠이 들었구나. 창밖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든 것이다. 여기서 지하철로 환승하고 세 정거장을 더 가면 학교로 도착한다. 나는 문이 닫히기 전 허겁지겁 버스에서 뛰어내린다. 다행이다 하고 가슴을 쓸어 내린 후 살짝 고개를 든다. 그때 어떤 남자와 걸어가는 여자. 힐을 신고 있고 발목이 가늘다.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하얀 피부, 가는 손목, 그리고 뒷모습. 나에게 그녀는 뒷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 심장을 두 방망이질 친다. 갑자기 숨이 가빠진다. 5초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그녀라는 생각이 들자 내 안에서 밀어냈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순식간에 되살아난다. 그러다가 점점 올라가던 시선이 한 곳에 머무른다. 긴 생머리였던 그녀였는데 머리가 단발에 웨이브를 넣은 헤어스타일이다. 뒷모습은 분명히 맞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녀와 다른 헤어스타일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갑자기 그녀라는 확신이 없어진다. 얼른 뛰어가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가볍게 찰랑거리는 그녀의 짧은 머리가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 듯하다. 나는 다시 용기를 내지 못한다. 천천히 지원해갔던 그녀. 잠깐 본 그 뒷모습은 반년의 시간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점점 지하철역과 멀어진다. 다가가지 못한다. 다시 멀어진다. 지하철에 올라 한 정거장. 심장이 마구 뛴다. 두 정거장. 혼란스럽다. 세 정거장. 숨을 고른다. 그리고 내린다. 설계실로 간다. 공모전을 같이 하는 후배가 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나도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한다. 지금부터 다시 지원하기 시작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한규빈 씨의 102번 버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꼭 어느 하루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예, 규빈 씨의 어떤 하루. 365일 날들이 참 1년에 365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루는 이렇게 좀 가슴을 확 하고 눌러버리는 날들도 있네요. 365개 중에. 그럼 반대로 한 최소한 2, 3일 정도는
햇살처럼 확 하고 나를 이렇게 그 잘 어루만져지는 그런 날들도 오겠죠, 분명히요. 규빈 씨, 백이번 버스에서의 좋은 추억, 햇살 가득한 창가 옆에 웃고 있는 규빈 씨 얼굴이 비춰지는 날들도 분명히 있겠죠. 자, 페버턴스의 노래입니다. 작별을 고하며. 삐걱거리면을 함께 해준 낡은 자전거야 안녕. 아침마다 서둘러 달렸던 좁은 골목길도 안녕. 가을이면 맑은 햇살 아래 하얗게 흔들리던 키가 높은 버드나무와 그 아래서 나눴던 얘기들도
라디오 천국 토요일 사람들은 즐겁다. 여러분들의 긴 이야기, 예, 하루 동안 함께 들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라디오에서 요즘은 짧은 호흡에 문자와 콩 위주로 사연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긴 사연들 소개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은 즐겁다를 통해서 조금은 그래도 그 긴 호흡의 사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들으려면은요, 앞에 시작 부분부터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숨을 내쉬게 될 때도 좀 있기도 해요.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에서 김옥영 씨께서 두 사람만 공유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이었다. 할머니와 하루를 같이 보낸 건. 늦지막히 일어나 별 의미도 없는 그저 그런 대화를 하고 같이 감자밭에 가서 감자도 캐고 밥을 지어 먹고 같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아주 평화로운 하루였다. 감자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앞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달리다가 넘어질 뻔한 것과 오랜만에 이불 정리를 한답시고 설치다가 장롱에 머리를 찧은 정도의 일. 그게 전부였던 그냥 그런 평범한 날이었다. 시간이 아주 조금만 흘러도 기억조차 되지 않을 그런 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서 있는데 할머니께서 불쑥 꿈에 네 애비가 보이더라 라고 말씀하셨다. 27년 전 2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나의 아빠. 아빠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집에서 묵언의 금기와도 같았다. 큰 아들을 보낸 아픔에서 27년째 벗어나지 못하신 할머니와 할아버지, 기억조차 없는 아빠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의 나. 우리 가족에게 아빠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 서로의 가장 아픈 고심을 알기에 언급할 수 없는 아빠에 관한 이야기. 그런 아빠 얘기를 불쑥 꺼내신 할머니. 하루 동안 평화로운 척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날은 평화로운 그런 날이 아니었다. 며칠 전 갑작스럽게 당숙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당숙의 사망 소식은 아빠의 그것을 떠올리게 했다. 아빠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슬픈 것조차 잘 모르시겠더라던 할머니는 당숙의 죽음 앞에서 아빠의 죽음을 떠올리셨고 그때 표현하지 못했던 슬픔이 몇십 년 만에 밀려오시는 듯 했다. 그리고 그런 할머니를 보는 나 역시 늘 참기만 했던 그리움이 복받치는 듯 했다. 꿈에 네 애비가 보이더라. 그 한마디에 펑펑 울면서 할머니와 나는 가족애와는 다른 그 무언가를 느꼈다. 같은 대상을 향한 사무친 그리움, 그것은 마치 동지애와 같았다.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지독한 고집과 오기, 승부욕, 성격이 너무도 비슷해서 오히려 늘 팽팽하기만 했던 할머니와 나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우린 결코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다. 상처를 꽁꽁 싸매고 있느라 27년간이나 치유되지 못한 그 슬픔이 두 사람이 마음에 똑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슬픔이 27년 만에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었다. 내 단 하나의 어머니인 나의 할머니, 그녀와 나 둘을 묶는 그 무언가와 함께. 두 사람만 공유하는 것,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에서 김오경 씨께서 보내주셨던 사연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그렇게 세상을 또 떠나셨군요. 예, 기억이 거의 없으신가 봐요. 오경 씨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번 주말에, 요번 주말이었죠? 요번 주말에, 그, 갑자기 상상치도 못한 사망 소식을 하나 접해서,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무겁고, 약간, 그랬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랬고. 저와 함께 공연 때도 하고, 했었던 아주 어린 뮤지션인데, 그 코러스를 해주던 친구, 어린 남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후배죠. 근데 세상을 떠나가지고 갑작스럽게 그 소식을 이제 주변 그때 같이 공연을 했었던 동료 세션맨들한테 듣고서 좀 황망하더라고요, 기분이.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 다른 분의 공연도 함께 하기로 했었고, 곧 있을 공연에도 이제 함께, 제 주변 사람들이랑 친한 음악 후배거든요. 근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날 밤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왜 울다가 깼는 경험들이 있,
쓰시죠? 꿈이 너무 이렇게 슬퍼가지고 거기서 펑펑 울다가 이렇게 잠에서 깰 때 있잖아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뭐였냐면 그 꿈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제 심장에 뭐가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 같은 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조정기로 그 버튼을 누르면 제 심장이 멈추는 그런 꿈인 거예요. 그래서 곧 죽음을 직감을 한 거예요. 앞으로 나는 5시간 후면 죽는 거구나. 그런 꿈을 막 꿨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한테 5시간이 남겨져 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근데 아내한테 꿈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꾹 안아주는 꿈을 꿨는데 그때 제가 막 울었나 봐요. 꿈속에서 눈을 딱 떴는데 저 혼자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떠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생각과 함께 아버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가족, 나를 바라보고 사는 아내와 그리고 아이, 그게 먼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잘할 수 있지? 라는 얘기밖에 못했더라고요. 자, 김호경 씨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
최초로 한자리에 모인 전무후무한 아티스트들의 협연. 김광민, 이병우, 윤상, 히든 멤버 성시경, 하림이 함께하는 플레이 위드 어스 콘서트가 오는 8월 5일 6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단 한 번뿐인 그들의 첫 하모니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피자 모델 이승기입니다. 통새우가 베이컨에 도를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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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샐러드가 또띠아에 말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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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도를레이 도를레이 말릴레이 말릴레이 도를레이. 피자 도를레이 피자 앤 샐러드 도를레이. 1588 5588 피자헛. 네? 롯데카드는 깎아준다고요? 정말 이만큼이나 드시오? 장난 아니다. 롯데카드가 10만원까지는 그냥 쏜다고? 롯데마트 최고 10% 드시는 기본. 세 달에 한 번씩 최고 10만원. 롯데카드가 쏩니다. 할인의 리디자인. 롯데마트 티슈백, 롯데카드. 롯데마트에서 신청하세요. 더 표현하고, 더 만나고, 더 나누는 인생. You and me. Love they love. 놀라움이 가득한 세상. 애니콜과 함께. 앵콜. 갈릴레이의 지동설은 없다. 콜럼버스의 신대륙은 없다. 링컨의 노예 해방은 없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도 없다. 세상의 낡은 생각 다 그래를 뒤집지 못했다면 다 그래를 뒤집어라. 올레 KT. 사람들은 즐겁다. 오늘 마지막 주인공이세요. 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김희원 씨가 LA의 여름 이런 제목으로 올려주셨네요. 안녕하세요. LA에 사는 26살 여자예요. 미국에도 낮천 청취자들이 많답니다. 이생아리만큼 춥고 흐렸던 LA 초여름도 가고 마침내 캘리포니아 날씨다운 뜨거운 여름이 시작됐다. 하루 종일 구름 끼고 쌀쌀했던 날씨 덕분에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녔던 여름이었지만 적어도 오늘부터만큼은 아침 7시에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에 알람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지는 그런 여름이 온 것이다. 오늘 아침부터 너무 따뜻해서 사실은 좀 더웠다. 포근한 공기가 살랑이는 여름 냄새를 맡으며 기분 좋게 출근길에 올랐고 가는 도중 시간이 남아 커피숍에 들려 시원한 바닐라 스무디 한 잔을 시키고 소파에 앉아 가방에 있던 책을 꺼내 읽는 여유까지 부렸다. LA의 여름 냄새는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후끈한 바람이 몸 전체를 감싸지만 땀 한 방울 나지 않아 불쾌한 끈적임이 없고 햇빛 아래 있으면 토스터기에 올려진 빵처럼 노릇하게 구워지는 느낌이지만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하다 못해 서늘해진다. 언제부턴가 난 이런 감촉의 느낌을 냄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냄새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매체로 이어졌다. 신기했다. 오늘 아침에 맡은 그 한 줌의 여름 냄새는 내가 2년 전에 맡았던 여름 냄새와 흡사했다. 아니,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흡사했다기보다는 2년 전에 내가 느꼈던 여름 감촉을 떠올리게 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덥고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던 탓인지 아침 8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낮 같은 기분이었다. 또 LA에서의 출근 시간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기가 드문데 오늘은 유난히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내가 2년 전 학생이었을 때 여름의 기분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때 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도 쓸 수 있었고 방학이었기 때문에 수업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아, 세상은 분주히 출근 준비하고 일을 시작할 때 나는 여유를 부릴 수가 있었고 평일 대낮에 LA의 유명한 브런치 식당에도 아침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번거로움 없이 먹으러 갈 수가 있었다. 지금은 세상이 분주하게 출근 준비할 때 나도 일어나 출근 준비하고 브런치는 주말에나 먹으러 갈 수 있고 가서도 기본 30분은 기다려야 되고 세상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오후에는 나도 열심히 일을 한다. 다 쓰고 보니까 그냥 2년 전엔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내 여유로운 삶이 부러웠던 거구나. 날씨는 다 핑계고. 한동안 계속됐던 햇살 없이 흐린 LA 여름은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 같았다. 역시 흐린 날씨의 LA는 개토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그 저도 LA를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인데 거의 특유의 냄새가 좀 있어요. 그 특히 그늘 아래에 서 있으면 그 독특한 냄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그 사연을 제가 좀 몇 가지 생략해서 읽었는데
말리부 바닷가도 막 가시고 그랬나 봐요. 아, 부럽네요. 예. 여기서 이런 얘기만 들어도 참 부럽기도 해요. 말리부 바닷가에 그 문섀도우라는 카페 있는데 좋죠. 꼭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자, 신청해 주신 곡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2부에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고등어? 왜 인터넷 주문을 꺼릴까요? 믿을 수 없잖아요. 이마트 머리면 몰라도. 이마트 신선식품 2시간 내 예약 배송. 대한민국 쇼핑몰의 새 기준. 이마트의 이름으로 책임집니다. 이마트 머리입니다. 이마트 머리. 오빠, 첫사랑은 누구야? 진짜 예쁜 애 있어. 그럼 그 여자랑 결혼하지? 그 여자는 요즘 뭐한대? 지금 나랑 웨딩 촬영하잖아. 아~ 햇살 가득한 예쁜 집 포토 매종 스튜디오에서 사랑을 담으세요. 웨딩 촬영 전문 포토 매종 스튜디오. 건강하고 탄력 있는 S라인을 원한다면 첫째, 운동을 시작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차게. 둘째, 식단을 바꾸세요. 야채와 물을 많이. 그리고 시크릿 슬림 웨어. 시크릿 슬림과 함께 운동하세요. 건강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검색창에 시크릿 슬림을 쳐보세요. 시크릿 슬림. 너 가슴 성형하려고? 야, 하고 나면 진짜 아파. 두세 달 동안 계속 마사지도 해야 돼. 난 이미지에서 하는데 통증도 마사지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지 성형외과니까요. 최첨단 내시경 가슴 성형. 국내 최고 가슴 성형 전문 병원 이미지 성형외과. 가슴 성형 전문 이미지 성형외과에서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매주 쏟아지는 수많은 앨범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라디오 천국의 시선으로 추천해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사러 갑니다. 자, 한 주 동안 또 어떤 앨범들이 나왔는지 예, 함께 들어보고요. 라디오 천국에서 추천해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앨범들 선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감상 한번 잘 함께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앨범은요. 이번에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에도 참여를 했었던 밴드죠. 여성 락밴드 더 라이크의 두 번째 앨범 릴리스 미가 발매됐습니다. 더 라이크는요. 2001년에 결성됐었던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4인조 아주 훈녀 밴드입니다. 2001년 당시에 그 멤버들의 나이가 16살이었다고 하네요. 여성 밴드들 하면 그 대부분이 좀 달콤하고 부드러운 팝 쪽이나 스위트락 같은 장르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더 라이크는 여성 밴드만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과 또 남성 락 밴드가 들려주는 아주 거친 질감의 사운드를 잘 섞어서 들려주고 있고요. 가사를 좀 보면은 대다수 젊은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라이크는 그 지난 앨범에서 거의 정통 얼터너티브에 가까운 사운드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을 좀 놀라게 만들었었는데요. 이번 앨범에서는 강한 복고풍 사운드에다가 흥겨운 락앤롤 위주로 좀 꾸미고 있네요. 특히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세상에 알렸었던 빈티지 소울 앨범 Back to Black 그리고 크리스티나 아길레나의 복고풍 앨범이었던 Back to Basic의 프로듀서였던 마크 론슨이요. 이 프로듀서로 참여를 해서 더 라이크 앨범에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연주가 좀 시원시원하고요.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를 가지고 있고요. 사운드는 아주 강합니다. 그 요즘 트렌드인 그 빈티지 사운드 음악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요. 이번 더 라이크 앨범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라이크의 Release Me 앨범 가운데에서요. We Sing He Was Dead, He's Not a Boy, Release Me 노래 세 곡입니다.
can change, not should you want to. He's not a boy that you can tame, don't let it taunt you. Don't even try to run away, he wouldn't stop you. He's not a boy that you can shame, I know you want to. You can wait all night, you can wait all day, but he's not a boy that you can change. We were up all night talking trash and wasting time when he said so beautiful, it's not a lie. But in the morning you might find that he might have changed his mind. He can only fall in love for just one night. He's not a boy that you can change, nor should you want to. He's not a boy that you can tame, don't let it taunt you. Shame, I know you want to. You can wait all night, you can wait all day, but he's not a boy that you can change. Even when he lies, he means every word he says. His delusions find their way inside your head. And he knows that beauty lies, but he likes it by his side, just to take it for a ride to the mystery guy. Release me, oh, oh, oh.
지금 살아갑니다. 두 번째 앨범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로빈 맥켈이요.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로빈 맥켈은 주로 빅밴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인데요. 원래는 다른 재즈 보컬들처럼 아레사 프랭클린, 도니 헤드웨이, 니나 시몬, 마일라 피처럴드, 사라 프랭크 스나트라, 낸시 윌슨 같은 이런 뮤지션들의 음악들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재즈와 소울 음악에 심취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음악을 계속하면서 예전 스윙 시대 빅밴드 리듬에 반하게 됐고요. 꾸준히 그 시대의 음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로빈 맥켈의 이번 앨범은요. 총 11곡의 스윙 음악들이, 그 스윙곡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명곡이죠. 'Cry Me a River'나 레오나드 코헨의 'Everybody Knows', 또 비지스의 'I Can See Nobody' 이런 명곡들을 그 시절의 스윙 리듬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로빈 맥켈의 자작곡인 'Mess Around' 같은 경쾌한 곡들도 함께 들어보실 수 있는 음반입니다. 여름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스윙 리듬. 뭐 스윙 리듬은 일단 기본적으로 치치치치치 이 리듬. 그래서 그 박자가 2-4에 있는 걸 스윙 리듬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박수 칠 때, 재즈 할 때 박자가 만약에 뭐 단따단따단따단딴 이렇게 된다고 한번 치면, 박수를 이렇게 강박에 치면은 이게 스윙이 안 되거든요. 둔따단따단따단 2-4에 쳐야지 그 스윙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어르신들은 대수 가요 무대 같은 데 보면 1-3에 박수를 많이 치십니다. 그 강박에다가. 우리들이 만약에 재즈클럽 가면은요, 좀 우리 센스있게 2-4에 한번 박수를 쳐보도록 해보아요. 자, 로빈 맥켈의 음반 가운데에서 Mess Around, Everybody Knows, Cry Me a River 노래 세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everybody knows. I'll be here.
He drove me, nearly drove me out of my head. You never shed a tear. Remember everything you said. Told me love is to oblivion. Told me you was fooling me. Now you say you want me. Well, just to prove you do, come on, cry me a river. Cry me a river. I cry. Over you.지금 사러 갑니다. 매주 한 장의 전설적인 명반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음악이에요. 재즈 보컬 그룹은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이름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정말 혼을 쏙 빼놓을 만한 아주 아름다운 재즈 화성으로 길을 간지럽히던 그룹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바로 낯선 사람들이 그런 그룹이었는데요. 오늘 하나음악에서 1993년에 발매됐었던 낯선 사람들 1집에 수록된 음악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980년대 동아기획이 있었다면은요, 그 김현식, 또 들국화, 어떤 날, 시인과 촌장, 김현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다 동아기획 출신 뮤지션들이거든요. 1990년대에는 하나뮤직이 있었습니다. 하나뮤직 뮤지션들 보면은 뭐 거기에 정원영 씨도 나왔었고, 김광민 씨, 뭐 이병우 씨, 또 낯선 사람들, 조동희 씨가 주축이 돼가지고 수많은 앨범들을 발매했었는데요. 장필순 씨. 저도 하나뮤직에서 1집이 나왔었던 하나뮤직의 막내였어요. 하나뮤직 소속 그룹 중에서도 그 낯선 사람들은요, 목소리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음악적인 매력을 정말 순도 100%로 농축을 시킨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이 낯선 사람들의 음악이 주는 묘미는요, 아주 단순한 화상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 목소리의 매력을 전해주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좀 그 같은 그런 멤버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저음부 베이스 파트를 맡았던 백명석 씨, 그리고 아주 정밀한 음감의 소유자예요. 소프라노 허은영 씨,
또 이와 대조적인 아주 독특한 음색을 지닌 소유자.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알죠. 이소라 씨. 또 정신적인 리더이자 깔끔한 보컬을 지녔었던 신진 씨. 제일 큰 형이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그리고 일품의 스캣을 표현했었던 리더. 곡을 거의 썼고요. 고찬용 씨. 이 멤버들은요. 독특한 보이스 컬러뿐만이 아니고 그 감수성과 가사에서도 빛을 발하면서요. 90년대 가요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1993년에 발표됐었던 1집에 참여한 이 뮤지션들 이름만 봐도 정말 대단한데요. 조동익 씨, 김현철 씨, 정원영 씨가 프로듀싱을 했고요. 모든 노래는 고찬용 씨가 작곡을 했습니다. 작사에는 이소라 씨, 고찬용 씨, 신진 씨 등이 참여를 했고요. 그 연주에 보면은 뭐 조동익 씨, 장기호 씨, 최희철 씨, 손진태 씨, 정원영 씨, 박용준 씨, 박성식 씨, 남궁현 씨, 김민기 씨 등등. 네, 드러머 김민기 씨요. 정말 당대 최고로 손꼽히는 이 세션맨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이 앨범 표제는요. 파란 고래 꼬리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표제에 같이 쓰여져 있는 글귀가 참 예뻐요. 나의 몽상 속 어느 고대 사막에는 빛의 모자를 쓴 고래가 있었다. 고래가 노래를 부르면 내 머리카락엔 햇빛이 가득 묻어났다. 우리의 언어로 정말 우리 감성을 표현했었던 자랑스러운 재즈 보컬 그룹 낯선 사람들의 1집 수록곡들 오늘 음악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두 번째 곡 색칠할까, 마지막 곡으로 해의 고민 노래 세 곡 들려드릴게요.
먹으름이도 와주지 마 그래도
지금 사러 갑니다. 나선 사람들의 앨범. 오늘 그 지금 사러 갑니다 해서 전설적 명반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야, 이 앨범이 벌써 93년도 17년이 지났네요. 예. 음악 작업하고 그랬을 때 옆에 있었거든요. 찬영 씨가 저랑 그 친구여가지고 얼굴도 심지어 비슷해요. 둘이 굉장히 닮았었는데 그 고찬영 씨 같은 경우에는 유자가 이제 제 2회 대상으로 그 수상자이기도 하고요. 인천대의 그 동아리 출신이에요. 동아리 함께 하시던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낯선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그 아직도 그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처음 이소라 씨 만났을 때요. 그 낯선 사람들 멤버가 이제 다 완벽하게 짜여져 있지 않아서 새로운 이제 멤버가 온다고 그랬을 때 그 이소라 씨가 저기서 딱 걸어오시는데 와 그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저 사람이랑 친해져야겠다. 저 형이랑은 친해져야겠구나 이러시고 오면서 그런 생각했었는데 아우 지금 뭐 완전히 그 여성적인 그런 향기가 아주 가득 묻어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소라 씨가 솔로로 데뷔를 하시면서 그 아주 크게 성공을 하는 모습을 저는 군대 있을 때 봤는데 참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축하해주고 싶은데 뭐 전화도 못하고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소라 씨 딱 들어오자마자 낯선 사람들이 완전히 막 빛을 발하면서 더 탄탄해지고요. 고찬용 씨가 곡을 굉장히 잘 쓰세요. 거의 그때 당시에 그 20대 초반이었는데 일기 쓰듯이 곡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곡씩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매번 써가지고 집에 가면은 미발표 곡들이 막 몇백 곡씩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독특한 건 고찬용 씨가 악보를 못 봅니다. 악보를 못 보는데 그렇게 누구보다도 복잡한 코드와 그 재즈의 그 어려운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본능적으로 해내는 거 보면 확실히 음악은 이론이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그렇죠? 가슴으로 하는 게 확실한 것 같긴 해요. 자, 지금 새로 갑니다. 색소폰 하면은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에선 특히 이 사람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982년도에 데뷔를 하면서요. 변하지 않는 헤어스타일, 또 특유의 음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었던 색소폰 주자 케니지의 새 음반 헐텐 소리 발매됐습니다. 케니지 하면 대중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색소폰 연주자였고요. 또 색소폰을 대중에게 알린 뮤지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통 재즈 애호가들에게는 정말 혹평을 끊임없이 받아왔었던 뮤지션이기도 했는데요. 그와 반대로 전성기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다 이런 찬사를 받기도 했었죠. 이번 케니지 앨범은요, 바로 그 8,90년대 케니지 전성기를 생각나게 한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앨범입니다. 케니지가 얼마만큼 인기가 있었냐면 정말 뭐 대단했죠. 예. 케니지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우리 국내에서도 재즈라는 게 붐이 그 일 정도였으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케니지의 음악을 재즈로 좀 분류하기엔 조금 애매한 약간 팝적인 성향이 더 강했는데 그래서 뭐 차인표 씨가 색소폰 한번 불고 그러면 다 그때 뭐 난리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먼저 이번 앨범은요 케니지가 사랑과 가족에 대한 주제를 깊은 소울과 재즈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발매되자마자 동시에 그 빌보드 재즈 앨범 1위에 올랐고요. 여전히 아늑하고 감성적이면서 대중적인 멜로디를 들어보실 수 있는 앨범이에요. 연인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음악 찾으셨던 분들이나 또 앨범 수록곡 하나하나 모두 편안하게 들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케니지 음반 항상 그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앨범이죠. 케니지의 Hurt and Soul 가운데에서요. Hurt and Soul Fall Again 피처링의 로빈 트릭이고요. 그리고 No Place Like Home 베이비페이스와 함께 입을 맞추었네요. 자, 이 세 곡 남겨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look at you, there in your eyes, everything I'm looking for I seem to find. All this time away is killing me inside. I need your love in my life. I want to spend time to live in. Nobody won. Left ourselves a mountain to be overcome. You can't turn away. The past is said and done. I need us to carry on. I want to spend time to live in. Number.